무릎이 80 넘인처럼 그렇다고 연골이 완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없어요? 예, 조그마한 언덕이나 계단은 전혀 오르지 못해요. 그럼 한번 계단 한번 오르보세요. 어우, 어, 진짜 그러네. 아파요? 네, 많이 아파요. 오, 이거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해도 되나? 예. 그렇게 볼까요? 예, 예. 이야, 이거 예. 이거 진짜 이거 엄청 아픈 거다 여러분. 예. 양쪽 연골이 하나도 없대. 아, 다시 올라오세요. 이거 심각하다. 이거 올라오기도 힘들겠다. 자, 이렇게 손을 잡으시고. 아이고, 야, 이거 도와줘, 도와주세요, 이거. 예. 야, 이거 참. 예. 아, 예. 그거 언제부터 이렇게 연골이 없었어요? 10년 정도 됐는데. 10년 전부터. 저는 16년 동안 조울증이 있어서 약을 먹었고요. 그리고 키가 커졌어요, 엄마보다. 그리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막 경련도 일으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다 나았고요. 잠도 이제 잘 자고. You are my favorite one. The winter is past and the spring. Time has come. Dance with me, oh lover of my soul. To the song of all songs. Romance
이렇게 구부릴 수 있나요 지금? 이거 하고 다니네. 복대를 하고 다니시네. 아, 이거 풀어보세요. 이거 풀어보시고. 아,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예. 아프면 안 돼. 아, 아파가지고. 허리가 안 돼. 자, 그럼 이게 구부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는 이제. 아파요? 이가 아파요? 안 좋죠, 예. 저리고 여기도 아파요. 저리고 이가 허리가 허기 쓰지가 않고. 아, 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파열되고 목도 그렇고 마이크 정도면 엄청 큰 거네요? 이쪽은 이렇게 낮은데 이쪽은 그래도
어, 거의 없네. 네. 거의 없어요. 마이크만 혹이 없어졌습니다. 아멘. 허리 찢어졌거든요. 몇 달 전에 여기 찢어졌는데 올라오면서 나을 것을 믿고 제가 올라왔어요. 근데 조금 전부터 욱신거리는 게 전혀 없어져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상하다, 내 다리가 왜 이렇게 부드럽지? 여기 올라왔네. 네, 네. 한참 몇 번 하시고 나면 제 다리가 괜찮아요. 형, 가보세요. 아니, 괜찮아요. 자꾸 이상하다. 지금 내 다리가 전혀 아프지 않는다고. 연골이 없어지고? 아, 거기가? 거기 올라오세요. 힘드시네. 연골이었대요. 연골은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쭉! 자, 한번 걸어가보세요. 자, 뒤로 들어가서. 어때요? 앞에 하나, 하나, 빨리. 자, 뛰어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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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어저께 올 때 이 무릎이 많이 아팠어요. 저 정형외과에 다니다가 사실을 하는데 이게 걷지도 못했어요. 걷으면서 어떻게 걸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한번 걸어. 어, 이렇게 걸었어요? 그랬는데 네, 지금은 어제 저렇게 앉았는데 다리 여기가 뼛속에서 이렇게 탁탁 열이 나는 것 같았어요. 열이 나는 거. 예. 그 이상하다, 왜 열이 날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이게 하나도 안 나고. 오, 할렐루야. 자, 걸어봐보세요. 걸어봐보세요.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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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전 집에 왔을 때는 제가 어깨가 이렇게 좀 굽었었거든요. 책을 보고 이렇게 기도할 때 맨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좀 굽었는데 오늘 이렇게 어깨가 펴질 거예요. 어, 진짜 펴졌네. 네. 펴졌잖아,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이쪽에는 이명이고 어릴 때 물놀이를 너무 많이 해서 예, 이 귀가 안 들리거든요. 수술도 했고. 근데 이쪽은 잘 들리는데 요새 삐 매미 소리가 나요, 목사님. 이쪽에는 전혀 안 들리고요. 네. 아, 그러네. 자라바여라. 아르베라베 카라바라베 셰르비 카라바라바여라바. 아르베라베 카라바라베 스케르비 카라바라. 아르베라베 카라바라. 오라바브라바 스케르비 카라바라바 스케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디서 오셨어요? 광주군 능동에서 왔습니다. 무엇을 타고 오셨어요?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오, 할렐루야. 어저께 밤에 살 빠지는 치유하실 때 뭐 이게 살이 빠지겠어, 살찐 제가 20년이나 됐는데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기도하라니까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배가 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목사님인데 여보 당신 배가 왜 이렇게 들어갔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저께 밤에 그 목사님이 살 빠지는 치유하시길래 그냥 기도는 못 받았는데 그냥 내 배에다 내가 손 얹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게 살이 빠졌네? 내가 그랬더니 이 사람은 오늘은 가서 꼭 기도를 받아. 여기가 빠졌어요. 여기가? 아유, 많이 빠졌어요. 요령보다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네. 원래 살이 많이 쪘었어요. 네. 내가 이저 기름 끼면 많이 빼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지금 많이 오니까 물렁물렁해요. 물렁물렁해요. 너무 덥고. 없어요, 없어요. 아, 어디가 빠졌어요? 뱃살요. 뱃살이요? 네. 어느 정도 나왔었지 먼저? 아까 전에 처음에 와서부터 제가 영상으로 찍었거든요. 이렇게 어, 미리 찍었어요? 네, 미리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확인시켜 드려야 될 사람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앉아서도 계속 영상을 찍고 예배 중에도 영상을 찍고 그리고 일어섰을 때 배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임신 좀 부끄럽긴 이렇게, 하지만 몇 개월인지 임신은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한 적어도 6개월에서 7개월 사이 이 정도 느낌. 그래서 그 기도하기 전에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네. 지금 제가 내밀어도 안 나오고 아까 저는 내밀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오늘
살 빠질 거라고 또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내밀어도 지금 안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사진을 저한테 좀 보내줄 수 있어요? 앉아서 이렇게 만졌던 그 네. 영상 촬영했던 거 네, 그걸 좀 보내주세요. 예, 보내드릴 수 있어요. 네, 저기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사라 S라인이라는 제품의 다이어트 제품의 개발자예요. 네. 근데 제가 너무 그 사업을 10년 정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살 얘기 나오면 제가 먼저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로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제가 개발한 제품으로 살 빼는 거 보다가 하나님이 치유하심이 더 크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저기 전화번호 주세요. 전화번호 그걸 보내주세요. 다리는 인대가 끊어져. 언제 끊어졌어요? 2주 전에 네, 잘못 헌진이어가지고 아, 그럼 오늘 올 때 와서 어때서 이러면 아팠어요? 네 사실 좀 오기가 되게 불편했는데 네. 너무 아팠는데 지금 기도 받고? 네 괜찮아요. 통증이 없어요? 네 통증이 없어요. 할렐루야. 키가 컸어요. 키가 컸어요? 네 어저께 여기서 서 있을 때 좀 훌쩍해진 느낌이었는데 확신을 못 하잖아요. 집에 가서도 이제 누워서 계속 느낌에 이제 기도했어요. 계속 저도 키가 크는 게 소원이니까 예수님 능력으로 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1m 60까지 좀 키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자면서 또 배도 이게 꾹꾹 누르면서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비만 세포도 없어질지어다. 예수님 능력으로 비만도 없애주세요. 제거해주세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잤거든요. 배도 많이 슬림해지고. 느낌에 진짜 이렇게 거울을 봐도 훌쩍해졌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저기 온 처음 온 친구 키가 이렇게 비슷했거든요. 근데 오는데 제가 훌쩍한 거예요. 그랬어요? 네. 그 느낌에도 막 좀 훌쩍해졌어요. 친구 오세요. 친구. 저보다 키가 작았다고요. 근데 제가 훌쩍했어요. 오면서 보니까. 오, 하나님, 하나님. 키도 컸어요. 키도 컸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 제가 어저녁에부터 재벌레도 못 재보고 아까 오전에 왜 끝나고 오후에 제가 센치를 재봤더니 155 정도 됐는데 160까지 올라갔어요. 5cm가 컸어요? 네 허리가 펴지면서 키가 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쪽입니다 할렐루야 5cm가 컸어요 할렐루야. 제가 엄마보다 키가 좀 작았는데 어제 좀 컸어요. 제가 더 커뜨렸어요. 원래 컸는데? 지금은? 우와!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건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설마 했는데, 여기 혹이 잡혔어요, 이렇게 크게. 근데 갑자기 그냥 얇아졌어요, 여기 진짜로. 얇았어요? 보시면은 원래 덜 커졌거든요? 어. 근데 얇아졌어요.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놀래가지고 제가 재검사를 세 번 깜짝 놀래가지고 재검사를 세 번 했다고요? 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 할렐루야. 우와. 우와. 네. 그럼 계속 고치어질 거라고 믿음으로 얘는 왔거든요. 예예 잘하셨네. 예예. 예. 아 제가 원래 갑상선 항일증이 심해가지고 이제 혹이 크게 났어요. 잡힐 정도로. 근데 이제 목사님이 바로 기도해 주시고 바로 확인했는데 바로 목이 쏙 사라졌어요. 돌아서자마자 순간에 네, 사라진 거예요. 순간에 사라졌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 열고서 진짜 할 말을 잃어가지고 할 말 잃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했어요 거기가 잡힐 정도였어요. 잡힐 정도로 하나님이야. 네. 끝나고 네. 네. 순간 앞섰습니다. 아멘. 주일날 우리 막내 아들하고 이제 키 크는 그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좀 정확하게 한 5번 정도를 이렇게 쟀습니다. 막내 아들 키를 계속 재고 이제 너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보자 해서 기도 끝나고 났더니 이 막내 아들 키가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컸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이 막내 아들하고 또 딸이 쌍둥이거든요. 쌍둥이보다 한 딸보다 4cm 정도가 작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키를 쟀더니 키가 자라가지고 거의 이제 많이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아들도 키가 커져가지고 우리 큰아들도 키가 크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2cm가 컸어요? 2cm 이상이 좀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요 목사님이 배를 갖다가 저기 내가 살리고 싶은 걸 하라고 해서 진짜 진실하게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어저께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실 때 어루만지면서 진짜 성령님 역사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변비가 있어요. 이상하게 없던 변비가 한 15일 동안에 5일 뒤에도 변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약을 먹으면 조금 나는 것 같아서 또 있으면 5일째, 15일째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검사를 해야 되나 어제 했는데요. 어저께 그냥 불같은 성령이 임재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에 갔는데 아침에 변이 그냥 두 번이나 싹 나왔어요.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아, 제가 원래는 제가 조울증이 있었어요. 16년 전부터 약을 먹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약도 먹고 그랬는데 어제 방언도 받고요. 그리고 어제 약도 안 먹고 잤는데 잠도 잘 자고 이거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주님이 낫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어요. 아, 네. 그럼 그동안 잠을 못 잤네, 약 안 먹고는? 네. 못 자고 불안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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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캐릭터 살이 이게 워낙에 단단해요. 그리고 여기가 돌처럼 단단했거든요. 아까 전에 부장님 정말 손이 가난 이거 좀 빠지게 달랐더니 여기가 물렁물렁 해졌어요. 그러네요. 완전히 물렁물렁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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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예, 저는 이제 왼쪽에 염증이 발바닥에 있어서 이제 병원을 가야 됐었고, 오른쪽은 무릎이 어릴 때 아파가지고, 그게 관절염이 돼서, 사실 뛰질 잘 못하고, 아이들 사역할 때,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억지로 일어나고, 쫄뚝거리는 거 보고, 전도사님이 항상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아무래도 이제 기도가 되셨던지, 사역하지 말고 올라와서 기도 받으시라고 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오셔서, 목사님 안수 받고, 기도를 드리고, 이제 뛸 수가 있어요. 사실 계단을 못 뛰어서 내려가고 차가 지나가도 뛰어서 못 탔거든요. 어디가 염증이 있었다고 그러죠? 왼쪽 발바닥. 왼쪽 발바닥. 그래서 걸을 때 어떻게 걸었죠? 이게 좀 약간 쫄뚝 이렇게 쫄뚝쫄뚝 남들 잘 모르는데 사실 네. 좀 쫄뚝거리는데 우리 또 전도사님은 꼭 그걸 발견하시고 그러면 자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기도 힘들었어요? 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꿇는데 네. 일어나면 이렇게 못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때 어떻게 어떻게 일어났죠?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랬어요. 예. 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예. 자 일어나 보세요. 엉덩이를 예, 지금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자 일어나 보세요. 뭉친 거래요. 뭉친 거라고 그냥 커지면 나중에 수술하라고 지금 뭐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근데 어? 나도 있는데 달걀 같은 게 그리고 딱 만졌는데 없어요 이게. 할렐루야. 약간 이제 후라이처럼 살짝 있긴 한데 없어진 걸로 믿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뛰어내려가 보세요. 뛰어내려가 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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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오 박수로 박수로. 오늘은 허벅지 살이 빠졌어요. 허벅지요? 네네. 엉망했어요? 아니 여기 또 붙어서 이거 붙었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네. 할렐루야. 허벅지가 빠졌대요 여러분. 기도 좀 네, 컸어요. 기도 컸어요? 예, 예. 얼마나 컸어요? 어? 아 그건 모르겠는데 아까 누구 와서 안수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고 지나가는데 그냥 누가 이렇게 엄청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있었는데 예 바지가 지금 짧아졌어요. 바지가 짧아졌어요? 키가 크면서? 바지 원래는 이 바지가 이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예. 지금은? 지금 이 바지가 예, 지금 이렇게 여 보세요. 조금 올라와 보세요. 여기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바지에 바지가 올라가서 작아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똥. 자 오시고. 질서에서 뛰어나지고 흥청진 하나님 오시고 회복되게 일어나 질서에서 지금 건강이 돌아오는 지옥. 하나, 셋. 자 한번 만져보세요, 어쨌든. 이게 막 뭉쳐서 이게 꼬집은가. 감각이 없었는데 네. 아프네. 어, 지금 아파요? 네, 안 아팠었는데. 꼬집었을 때 되게 아팠었던 안 아팠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막 꼬집으니까 아프고 네. 여기가 지금 무슨 바람이 확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네, 네. 이거 원래 순간 치워야 되는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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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신기해요. 네, 네. 아, 언제부터 손이 그랬죠? 한 5, 6개월 됐어요. 5, 6개월 됐는데 이제 이게 구부러지지가 않았어요. 구부러지면 펴지지가 않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여기
시술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의사가 이걸 잘못 건드려가지고 감각이 신경이 끊어졌는지 어떻게 감각이 없었어요. 이렇게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계속 의사는 한 뭐 시간이 되면 돌아올 거라 돌아올 거라 했는데 지금 아니야 6, 7개월에 거의 1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아까까지만 해도 꼬집어도 아프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꼬집으면 아프고 여기가 열감 같은 게 느껴지고 열감이 느껴져요. 피가 통하고 네네. 그런 물건을 잡을 때 정말 아파요. 네. 성경 이렇게 할 때도 전혀 감각이 없어서 네네. 감각이 없었고 뭐 성경책 넘기기도 나쁘고 그랬었는데 금방 기도하면서 이렇게 무슨 시원하게 이렇게 바람 같은 게 슉 들어가는 느낌이 나더니 꼬집었는데 아팠어요. 아, 그러니까 오늘 여기 호텔 여기 시장에 와서 난 거네요. 네. 할렐루야. 여기 승인들이 있습니다. 난 가족들 네. 하나님 이쁘게 보시고. 할렐루야. 아이고. 아, 저는 계속 149kg를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 초에 2, 3월쯤에 선교사님 집회 오셔서 그때 기도 받고 1.5cm가 자랐었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오늘 오전에 집회 와서 따로 안수를 받지는 않았고 저기 서서 기도를 하고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조금 이렇게 커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키를 쟀더니 지금은 152.5 됐어요. 오, 할렐루야. 아멘. 또 키가 컸네요. 할렐루야. 저는 사고가 나서 여기 등뼈가 좀 부러져서 힘들었는데 다 낫고 허리도 낫고 여기 목도 좀 가늘어지고. 목도 가늘어졌어요? 오, 할렐루야. 엄청 가늘어졌어요? 네, 많이 가늘어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뒷다리가 당겨서 절뚝거렸었는데 네. 이게 아픈데 손을 대라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손 발이 끄는 이유 따뜻해지느라고요. 그러더니 다리 당기지를 않아요. 뒷다리가 당겼었는데. 오, 안 아파요? 예, 안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지금 살이 엄청 빠졌습니다. 예, 누가 얘기할 때 그만 이렇게 빠진 거예요, 지금. 예, 할렐루야. 아멘.
뵙을 수 없어. Consegue? Porque dói? Dói. Ah, todo mundo na frente. Tá, ok.
Vamos orar. Vamos orar então em nome de Jesus. Nós oramos pela tua filha, em nome de Jesus. Pelo mal que produziste, tem direito em nome de Jesus. Em seus ombros, braços, em nome de Jesus. Para nada mais, em nome de Jesus. Em nome de Jesus. Levanta. Sete anos.
사각이었는데 얘들아 들어가세요. 자, 친구가 알고 있어요? 네, 나오세요. 아, 예, 사각이었는데 얘들아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네. 어디? 아까 여기 사각형이었는데 네. 둥근데 들어가요. 오, 그래요? 들려봐요. 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응.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나왔었다면 많이?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턱디스크가 있어서. 턱디스크? 네, 일이 벌어지질 않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아, 이렇게 못해? 입이 이렇게 아 하고 네. 더 벌리면 이게 딱 소리가 나는데 네. 이제 입이 나는 거죠. 벌려지고 네. 소리도 안 나고?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는 7년이 아니고 네. 어제만 봤는데 저 너무 지금 제가 하나님들이 좀 올렸는데 맞아요. 어떻게 아팠죠? 이전에 제가 한 근육이 아팠는데 근육이 아팠는데 몇 년 동안 그랬어요? 작년부터. 작년부터. 근데 어제 남편이 대신 와서 중국이도 하고 난. 빼라고 해서. 할렐루야. 제네바 찾아가자.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 호주 시드니에서 왔습니다. 아, 근데 어떤 치유 과정이 있습니까? 아, 사실 어제 거울 보니까 턱이 턱 사각이고 제가 길고 넓은데요. 턱이 이렇게 좁아서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아, 그때는 광대뼈도 더 넓고 여기도 더 넓어서 웃으면 더 넓어지니까 항상 이렇게 하고 웃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혼자 웃어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아, 네. 어투드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정말 사진 보면 정말 사진을 보냈더니 보톡스 어디서 맞았냐고 다 묻자고요. 거의 보톡스 수술할 성형외과 어디냐고 막 저 딸이 묻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시술하셨다고 했더니 놀라서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가서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턱 관절은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상악동 수술을 한 이후부터 예. 새벽에 일어나 아침에 이제 음식을 심을 때 조금 불편한 걸 느끼고 이렇게 이게 잘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확연하게 이렇게 튀어나왔었는데 첫째 날 이렇게 첫째 날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조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가 확연하게 다 들어가지고 똑같아요. 들어가세요. 네. 한번 이렇게. 그러면 어느 부분이 들어갔다고요? 여기요. 아, 거기에 네. 나왔었는데? 네. 또 저쪽은? 여기는 완전 더 들어갔어요. 더 들어가고? 네. 그러면 턱이 이렇게 좀 나온 거죠, 이렇게? 양쪽에? 네, 턱까지요. 그 턱이 들어갔네요? 네. 할렐루야, 아멘. 이거 놀라운. 턱이 들어갔어요. 턱이 어떻게 나왔었죠? 죽었다.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됐다고요? 네, 근데 어제 이렇게 기도받고 이거 볼 때 뭐 턱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 너 턱 들어갔어. 턱 고쳤는데 1200달러예요. 1200? 잘하잖아, 경사. 할렐루야. 저는 키가 8cm가 크고 어제 기도하면서 네. 뭔가 몸이 늘어나는 느낌이 났는데 동생이나 저희 가족분들이 정말 너 키 컸다고 하셔서 네. 집에 가서 한번 재봤는데 네. 뭐 5cm 정도 컸고요. 저희 어머니랑 제가 키가 똑같았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보다 어깨가 한참 올라가고 눈높이도 높아지고 네. 혹시해서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재봤는데 이제 자고 일어나서 네. 한 3cm, 4cm 정도 커서 총 8cm 8cm! 어머니 왔어요? 한동에서 야 나오세요. 하나님이야. 오 하나님이야. 오 진짜. 눈높이가 전부다 이렇게 아래였어요. 그럼 원래 키가 얼마였죠? 예전 160 정도. 근데 지금은? 네, 68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8.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오 하나님이야.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선교사님 집회를 보면서 더 주님 저도 키가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기도를 하니까 선교사님 지난번에 다른 집회 때 이렇게 키 크는 사역 하실 때 말씀 전가하는 시간에 한 무릎에 통증이 왔어요. 그래서 키가 크려고 그러나?
그랬는데 저녁에 이제 옆에 자매 한 분하고 같이 앉아 있었는데 권사님 키가 큰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키가 컸어? 그러고 저녁에 이제 제가 기도하는 방이 따로 있어요.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딱 키 크는 기도하기 전부터. 그러고는 선교사님 오시면 꼭 이번에 키가 커야지.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도 키가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선교사님 명령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재보니까 2.5cm가 컸어요. Era para receber oração, para crescimento. Os médicos tinham desenganado ela, porque ela já tinha menstruado, já estava com 13 anos. Daí, do ano passado para cá, ela estava fazendo tratamento. Depois que ela veio aqui, ela estava comendo para crescer. Depois que o pastor veio e orou por ela, ela cresceu 5 centímetros. Glória a Deus. Sua filha tinha quantos anos? 13. 13, já parou de crescer, né? 이제 바라지 그랬어요. 바라 미디신은 안 돼. 이 정도 원래 같았었는데 이게 썩 큰 거야. 아멘. 저는 키가 3.5cm가 컸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키가 작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딸도 작고 나도 작고 그랬는데 이제 집회 오기 전에 이게 줄로 문짝에다가 둘이서 재고 금을 그어놓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막 뼈마디가 너무 막 전체가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 무슨 몸살 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나중에 재보니까 3.5cm가 네, 큰 거예요. 그러면 안산에서도 그 그렇죠. 집회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산 집회에서 이렇게 뼈마디가 집회 갔다 와서 계속 아픈 거예요 며칠을. 그래서 아우 나 이거 이렇게 되게 무슨 몸살이 심한가 보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서 야 엄마 혹시 키 컸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재볼까 그러고 우리 딸 보고 한번 재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진짜 몰랐어요. 기도하면서도 네, 안 믿어질 정도예요. 딸은 어떤 소감을 가세요? 딸은 깜짝 놀라고요. 지금 도전을 받았어요. 딸이 그래서 도전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어제도 왔는데 아직 안 컸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올 거예요, 딸이. 아멘이야. 아멘. 주님을 찬합니다. 3.5cm가 컸어요. 아멘이야. 아멘. 첫날에 제가 시험 보면서 이렇게 됐는데 입술 밑에 왔었거든요. 네, 영희야. 네, 그것도 제가 의심이 나서 기다려봐 3일을 기다렸다 한 번에 재보자 그래서. 첫째도 여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을 여기서 했거든요. 네, 봐봐. 근데 지금 여기 고민인데 가서. 오, 고민이 그냥 왔어. 하나님요, 순간에 잘했네요, 우리가. 네, 사실은 내일 나오려고 그랬어요. 한 번 더 재보자고 했죠. 근데 지금 너무 고민 때까지 다 보니까. 어이, 쑥 자랐네, 이거. 네. 똑바로 이렇게 봐, 똑바로. 대상 코까지 왔네. 여기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 왔었는데. 네. 키가 2.5cm가 컸어요. 어떻게 재봤어요? 네, 저는 이렇게. 선교사님 다 그 유튜브 동영상을 많이 봤었고 그 집에서 이제 주의자에게 해놓고 건강검진할 때가 항상 164에서 165 이상만 메시지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재봤을 때 제가 저희 남편이랑 그리고 저희 자녀랑 중학교 가는데 그 아이랑 눈높이가 거의 좀 비슷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위에 올라가서 살짝 내려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제가 재봤는데 169.5 1.5가 컸네요? 네, 1.5가 컸어요. 저희 아들 있네요. 저희 아들이 어제 그 기도 받기 전에 키가 제 코 밑에 이쪽에 있었는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이게 올라와야 돼요. 키가 순간에 컸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가서 재봤어요? 집에 가서 이제 재봤는데 좀 이 정도 컸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큰 겁니다. 아멘. 제가 엄마보다 키가 좀 작았는데 어제 좀 컸어요. 제가 더 커뜨렸어요. 원래 컸는데? 네, 요 정도 사이였는데 지금은? 우와. 할렐루야. 며칠 전부터 이가 아파가지고요 뭘 못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이면 내일 오랜 날 병원을 치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못 씹었거든요. 근데 지금 치유받고 순간 탁 넣는데 이렇게 하지 못해. 지금은 이렇게 나갈게요. 지금 오, 제가 치과 가려고 그랬는데 안 가도 되겠어요. 이런 진짜로 이러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뭐 못 씹었어요. 이렇게 하면 마우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안 아프대요. 할렐루야. 누가 오징어 섞은 사람한테 먹을 거 섞은 사람 누가 봐요. 얼마나 힘을 쓰겠어요. 먹을 거 가지고 전혀 안 아픈데 과자 같은 거 없어요? 사탕 사탕 내일 치과 안 가도 되겠어요. 아니 확인해야 돼. 아 이걸 못 씹었어요. 이걸 아 못 씹었어요? 예예. 지금 뭐 이거 자 한번 해보세요. 아주 힘들죠? 왜 그랬죠? 여기가? 모르겠어요. 며칠 전부터 아파가지고 내일은 치과를 꼭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오늘 여기 나와가지고 쭈바꾸 한번 해보자 해가 이랬더니 지금 완전 나왔는데요. 다 났어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시에 저 버리지 마세요. 박수로 박수로.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뭐 괜찮은데.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예. 그 음식 드실 때 굉장히 아팠어요? 아, 그전에 잘 씹지도 못하고 치과를 계속 가야 되었다면서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성교사님 오실 때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자 해가지고 강렬한 믿음으로 이렇게 치유가 되었어요. 그러면 원인이 뭡니까? 정확히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아팠지 이빨이? 그러니까 금리한 지 약간 오래됐거든요. 아금리가. 그런데 이게 지금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이게 뭐 퇴화돼서 그런지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계속 아팠었어요. 그래서 치과를 가긴 가야 되는데 해가지고 결국은 그러면 식사하실 때 이쪽으로 하셨네요? 네, 이쪽으로 했는데 또 이쪽이 또 불편했죠. 이거 이제 하나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억지로 했었죠 이쪽에. 아 그리고 여기서 밥도 잘 드시고 아 그러면 이제 고기도 잘 하시죠. 고기까지 드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초단력입니다. 초단적으로 할렐루야. 아유 좀 그러면 그 이 치유된 소감을 모두 국민 앞에 한번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이렇게 좀 치유받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모든 사람에게 예 그래야지 예. 믿음이 중요하지 적당히 이게 낫을까 이거 그냥 한옷이 아닌가 이러면 안 되고 확실한 믿음 가지고 꼭 낫겠다는 믿음을 간절할 때 꼭 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고사님처럼 이런 믿음을 여러분 모든 사람의 갈길을 제발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할렐루야. 제가 아내가 발이 무반증이라고 해가지고 무위반증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이렇게 요 앞에 이렇게. 근데 거기는 뭐 들어가고 이러지 않았는데 잘 걷지를 못해서 아파가지고. 근데 어저께 그냥 주일날 밤에 여기 앞에서 막 기도하면서 막 뛰고 또 성경을 이렇게 안수한 다음에. 나아가지고 지금은 잘 이렇게 걷지 못했거든요. 어쩌고저쩌고. 근데 지금은 막 뛰어다녀요. 네. 그래가지고 간절하려고 그랬는데,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부끄럽게 해가지고, 못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자, 부끄러우니까 나오세요. 부끄러우니까. 아니, 지금 없습니다. 지금. 아, 지금 없어요. 일 나와가지고 없는데. 오늘 저녁에 와요. 죄송합니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좋은 간증인데. 할렐루야. 박수로 전개 열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스만 님께서 사랑해요. 멋지. 아우라. 야바라. 아우라. 야바라. 라신. 자, 그럼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저 참포동교회 신희철 목사입니다. 네, 어느 지역에 사십니까? 세종시 조천읍에 있습니다. 제가 이 몸이 망가져 갖고 이 뿌리가 다 녹아 갖고 이 일을 완전 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없는 상태로 살아온 거예요. 몇 년 동안? 뭐 한 5년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가 새로 창조가 된 거네요. 그래 창조 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 권! 애기 오른쪽이다 썩었거든요, 언니가. 예. 근데 너무 아파하고 부어 나가려고 하고 계속 썩기 심해지는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여기 왔는데 오늘 정말 더 아프다, 평소보다. 근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다 났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그게
오늘 아 해봐. 많이 썩었었는데. 많이 썩었는데? 여기 아니 왼쪽. 원래 시커멓었어요 여기가? 예예 예, 예. 근데 지금 깨끗해진 거요? 예. 오 메꿔졌네. 홀레리야, 네가 메꿔졌어요. 홀레리야. 원래 아버지 구원 주셨어요? 신경까지 내려와서 너무 아파했어요. 잡아 다시 아 자 보세요. 지금 초콜릿을 많이 먹고 왔는데도 지금 어 그러네 여기요 여기가 구멍이 없네 일부 초콜릿을 먹고 왔거든요 근데도 지금 완전 아프지 않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이렇게 한 번 더 더 열어봐 예 요 요 이제 뒤에 이 예 요 이 오 할렐루야 맥혀졌어 아 그 할렐루야 새로 출발합니다 오 할렐루야 끝난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는 원래 허리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프면서 걷지도 못했었는데 급하게 병원에 가서 MRI 찍어보니까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고 4번, 5번 척추가 신경을 눌러가지고 계속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퇴원해서 지금 집에 왔습니다. 네. 아, 예. 그래. 어떻게 하면 아파요? 이렇게 하거나 아프거나 누울 때도 아프고 요래도 아프고 이 구부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못해요? 아, 그럼 굉장히 아프네 지금. 4번, 5번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손을 나눠보시고 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기립적이 됐죠? 한번 옆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한번 이렇게 움직여보시고 자, 우리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가면 아파요 이렇게 네. 지금도 아파요 금이 같아 금강을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손 다 올리시고 손 다 올리시고 하나님도 금이 함께 붙게 하려와 주시옵소서 허리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고 이렇게 해보시고 아픈 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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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됐어요? 다시 한번 먼저 얼른 아, 이래 좀 됐다고? 지금은? 아멘! 하나님이요. 뛰지 않으면 되지,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원했어. 아무것도 원했어. 잠깐, 잠깐 한번 뛰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요. 지금 됐어요? 하나님이요. 금방에 붙었어요. 하나님이요. 박수로, 박수로, 하나님이요. 척추근만증 때문에 발로 자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항상 모로 누워서 자고 새우등처럼 굽혀서 자고 볼 때마다 아니면은 고개가 진짜 이렇게 꺾여서 자요. 제대로 누워 자는 걸 못 봤는데 너무 볼 때마다 안쓰러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받고 발을 눕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맨날 병원 다니면서 물리치료 받아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었는데 맨날 학교에서 앉아 있을 때도 힘들고 오랫동안 앉아 있지도 못하고 바로 누워서 편하게 자지도 못하고 했는데 오늘 기도 받고 편하게 누우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나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렇게 잤어요. 예, 네, 이렇게 잤어요. 네, 이렇게 잤어요. 예, 네, 네. 그 저 등으로는 못 자고 네, 굽이 이렇게 못 잤어요. 편해요? 우리 딸이 한번 누워 자면요 진짜 똑바로 눕지를 누운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바닥에 딱딱한 데는 아예 눕지를 못 하고요 그러니까 소파나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어도 항상 이제 새우등 자세 이거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계속 자고 왔다 갔다만 하지 더 이상 못 하고 바로 혹시나 누워 있더라도 진짜 귀엽지 않고 이래갖고 자요
그러니까 흉내도 못 낼 정도로 진짜 이러고 자고 있는 항상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어제 바로 눕는 거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남편 대신해서 왔는데 남편이 알러지가 정말 심하고 각종 알러지가 다 있고 특히 제일 심한 게 체리나 피치나 못 먹는 과일이 너무 많아서 같이 그 과일을 정말 제가 아예 안 먹, 안 살 정도였는데 어제 오전에 우리 진짜 저기 집회에서 알러지 기도 받고요. 밤에 8시에 20알을 먹었는데도 아무 증상이 없었고 정말 자기도 사실 밑에서 적은데 좀 이렇게 신기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랬고요. 저는 사실 여기를 경쟁하면 이런 집회가 저도 되게 처음이고 그래서 되게 저는 두려움이 사실 너무 많았어요. 여기 오는 게 아무래도 너무 생소한 일이고 너무 저한테 힘든 일이었는데 기도받고 저는 항상 기도가 담대한 영 달라고 하셔서 기도했고 두려움은 영 없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이 안에서 너무 진짜 기쁨에 넘치는 집회고 정말 소망이 되는 집회였어요. 오른쪽이 안 들려요? 오른쪽이 안 들립니다. 이쪽이 안 들리고? 네. 조금도 안 들려요? 네. There's no intention. 빨아버리면 전혀 안 들립니다. 언제부터 안 들립니까? 아, 제가 어릴 때 한 5-6살 때 시골에 살았는데 그 논두렁길, 논두렁길 길을 가다가 그 언덕으로 돼 있는 논인데 거기서 논에서 불려 떨어져서 제가 기절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귀가 안 들려서 병원에 다녔는데 병원에서 고막이 터져서 안 들린다고 그랬어요. 예, 예. Since 5 years old, it's been completely because of the accident on the field and in her childhood. 그리고 또 이제 캐나다 와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닥터가 홈 닥터가 전혀 귀에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And I checked when I immigrated to Canada, and the doctor says your right ear has no whatsoever medically no problem, but still I don't hear anything from my right ear. 이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This is what God can do. 아멘. 예수님으로 올게요. 이쪽 이쪽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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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요. Did you feel when I pray? 뜨거우시는 느낌이 있었어요. 예. 뜨거우시는 여기도 뜨거우면서 입에서 막 뜨거운 불이 나오고. 제가 느낄 때도 있어요.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게 제가 막 느꼈을 때 막 뜨거운 불이 나. I feel the fire coming out of my mouth and my ear. I had 10% hearing in this ear. 오른쪽 귀가 10%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And 30% in this ear. 왼쪽에는 30%가 들렸어요. And I noticed when the worship was on today. 예, 오늘 찬양 시간에. It was very loud for me. 예, 굉장히 소리가 컸어요. So I made some little plugs with tissue paper. 제가 귀를 이렇게 막을 정도였어요. And put them in my ear. 네, 그래서 귀를 이렇게 좀 막을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So there's a great, it's very good. 아주 지금 좋은 상태예요. 귀가 잘 들리고. However, I need to say this. 제가 하고 싶은 말은. This one's still a little less than this one because I was checking it out today. 아직 이쪽 귀가 좀 아직도 불편합니다. But it's a great improvement. 예, 굉장히 그러나 많이 진보하고 잘 듣게 되었습니다. This is excellent. Excellent here. Yeah. Okay. This one has to catch up to match this. Half, I'm half. Here. Half. Okay. 50% 안 들린답니다. And yesterday was zero. Zero. Yeah, I couldn't hear. 왼쪽은 잘 들리고 오른쪽은 한 50% 지금 회복이 되어 있답니다. Before you prayed, and Patty knows me, and she knows this. My friend knows this about me. I cannot hear at all on the phone yet. But yesterday we tested it out, and I could hear, but it's lower than this. But when we were walking home last night, Patty was talking to me from here's my word from this side, and she said, "Victoria, you're not correct."
You're not turning like this. She turns like this. Always go. Uh-huh. 제 친구하고 예배 집회 끝나고 집에 갈 때 제 친구가 제 고침 받은 걸 증명하는 걸 제가 오른쪽에서 얘기를 하면 항상 나 기울여서 들었는데 어제는 기울이지 않고 들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자, please friend come here. 제기. 예. 예. 친구니까 친구가 이제 해 봐야 됩니다. 어? So how can you like this? Yes, okay. Speak. Hey Victoria. And I have to drive my car and park near the station because I can't, usually I couldn't walk. I can't walk up a grade because the amyloidosis got inside my heart and it was paralyzing my heart. I had trouble going up the stairs. And usually I can't run. 제가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그런 환자인데 Don't run, don't lift. 제가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는데 your heart is very sick. 제 심장이 아주 굉장히 아픕니다. And now I ran and I'm not short of breath. Usually I'm People never. 내가 뛰지도 못하는데 지금 숨을 이렇게 쉬고 자유롭게 걸 수 있는 건 저한테 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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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케 그라지. 어허. 오, muito. Good news, thank you, sir. Sorry, what do you think? Oh, do you not go? Don't you get any other? I'm 할렐루야. 이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허벅지하고 종아리 근육이 근육이 생겼어요? 근육이 없었어요? 물론 물렁해서 그래. 지금은? 근육이 단단해요. 힘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육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박수로. 할렐루야. 이 허리가 민자했다. 배가 또배 때문에 제가 이 내장 지방이라 이제 이런 거 없고 성인병도 있으니까 계속 선배님 말씀하면서 기도를 했죠. 근데 힘을 전혀 안 준 상태에서도 예전에는 전혀 안 준 배가 벌룩 나와서 살을 감추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힘을 주고 다녀 부끄러우니까 근데 힘을 안 줘도 지금 아주 싹 빠지고 또 옆구리도 싹 빠지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됐어요 이 의사선생님 내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불러 제가 그 남자들 나올 건데 제가 이 빵빵해 보니까 오줌 줄기가 약해지더라고요. 오줌 누르는 게 역시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그 기도 받고 이거 옷 벗어보세요. 야 이거 엄청 빠졌다 이거. 배가 싹 떠가니까 어제부터 오줌 줄기가 샥 진짜 그랬어요. 이게 삐져 나왔죠? 예, 이랬죠. 이게 불러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은 자자 그렇게 보세요. 세상에 할렐루야
자, 옆으로 살짝 돌아보세요. 네, 됐습니다. 자, 얼마나 빠진 거 내가 이거. 이거 불러 나오지, 이거 삐져 나올 정도면. 2kg. 2kg 뭡니까? 한 4, 5kg 빠진 것 같아요. 아, 네. 예, 예. 불러 나오면 다 없어졌어요. 하나, 우리 목사님 한번 나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 예,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 평상시에 보면은 본인은 제보도 제가 모릅니다.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딱 이렇게 땡기죠.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예, 이렇게 나왔죠. 여기 공풍선이, 공풍선이 하나 들어있었죠. 여기. 축하합니다. 엄청 많아요. 사실 이거 일단 좀 날씬하게 보여요. 이거는 그래도 배가 항상 잡초가 부러집니다. 볼록하게 나왔다. 이 복부비만이 내가 굉장히 이제 수시에도 좀 크게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아, 복부 비만으로? 네, 네,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 그 치유받고 기도하는데 같이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쑥 들어가는 기분은 들었는데 그리고 뭐 별 생각은 없었는데 그때부터 이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나면은 뱃살이 땡기듯이 계속 아파와요. 자는데도 아파오고 오늘 아침까지 아파오더라고요. 그리 오늘 아침에 그 키로수를 재니까 한 4kg가 빠졌더라고요. 어, 그럼 끝났네, 지금. 이제 안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빠지시는 것 같은데. 어, 근데 지금 뭐, 요즘 몸을 빠진 게 아니라 이것만 빠진 거네. 해만 빠졌어요. 네, 싹 해만 빠졌어요. 신기하게. 그게 4kg였습니다. 할렐루야. 어, 그렇지. 잘했겠죠?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청 이게 막 삐져나와가지고요. 나올 정도 이게 쑥 들어갔습니다. 딱 요만큼 나왔어. 어, 할렐루야. 근데 지금, 수업들은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어, 이쪽은 서울대학병원에서 먹고 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안 들려서? 뭐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여긴 잘 들렸는데 예. 요즘엔 잘 안 들려요. 그럼 이쪽도 거의 안 들려요? 여기는 안 들리죠. 아예 안 들려요? 예. 아, 그게 떨어져서 아예 안 들리다고? 네, 뭐가 탱글하는데 예. 아직 그거 할 저기가 없다고. 아, 우리나라 아직 그 기술이 없다고? 대학병원에서 안 된대요. 근데 하나 넣으면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이쪽이 잘 거의 안 들린다고 그랬죠? 여기는 아주 안 들리죠. 아주 안 들리네. 자, 여기다 콩 봐보시게, 이렇게. 콩 봐보시고, 어?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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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대학교에서 안 되는 게 지금 된 겁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박수로! 영광영광 할렐루야. 네, meu nome é Rita de Cássia. Nós moramos em Porto Nacional e o meu marido foi ao hotel, convidou os missionários para vir e naquele momento ele abençoou o alimento, não tinha emprego. Quando foi 10 para 6 da tarde, aquilo que Deus tocou no coração para o meu marido abençoar, Deus nos recompensou com muito, muito mais, mil vezes mais do que aquilo que ele plantou na semeadura. E isso fica para todos que quando Deus toca, abençoa o servo, abençoa aquele que o profeta do Senhor, porque Deus tem o melhor para todos. Amém. 예, 이분은 여기 지금 브라질의 토칸틴스라는 주에 포르토나소나라는 시에 와서 저희가 집회를 했는데 이분은 사업가인데 그동안 이제 사업에 일이 없어가지고 몇 달 동안 지금 저 일이 없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와서 집회를 할 때 예배 시간에 거기서 식는 거를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헌금을 하면서 주님의 사업에 주님의 사역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또 점심 초청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날로 이제 다시 일거리가 다시 생겼고 월급도 그 전에 받던 것보다 훨씬 많이 지금 많이 받게 되었고 또 다른 일이 그 전에 안 됐던 일이 한꺼번에 돼서 이분이 심은 거에 한 300배 이상으로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역에 이렇게 심을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거두는 것을 지금 간증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웅천교회 한혜선 집사입니다. 지난주 토, 일, 이틀간 저희 교회에 원준상 선교사님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 때 선교사님께서 살만 빼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고, 저는 자녀 3명을 출산하면서 살이 빠지지 않아 비만으로 늘 고민이었고 많은 살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블록한 제 배를 증거 사진으로 남긴 채 앞으로 나갔습니다. 목사님께서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제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것을 느끼며 온몸에 힘이 풀리며 제가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울다 기도하다가 기침하다가 정신없이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햇살이 들어가고 살이 빠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딸이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해서 탕수육 세트를 시켜서 탕수육을 한 입 베무는 순간 그만 몸에서 받아주지 않고 뱉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3일 동안 물만 마시며 하나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카페인에 중독되어 있어서 매일 커피를 하루에 두세 잔, 많게는 네다섯 잔 이상씩 그렇게 섭취를 했는데 치유 집회 끝난 이후로 커피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눈만 뜨면 향긋한 아메리카노 냄새가 그립고 자기 전에도 커피를 마시고 싶고 그랬는데 전혀 이제는 커피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카페인 중독에서도 해방시키시고 뱃살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지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의 말을 따를지니 너희가 만약에 선지의 말을 하는 말과 다르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마땅히 율법의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냐면 그들은 정녕 아침볕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과하여 굶질 것이라. 그가 굶질을 대해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허황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허방 가운데서 쫓겨나이라. 자, 이 구약의 선지자 말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지자 말과 다르면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신약을 통해서 교회가 이거 다르면 교회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은 선지자 터를 세웠고요. 신약은 사도의 터를 세웠어요.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 주 대신 구주께서 너의 사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려 함이라. 거룩한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우리 구주의 사도에게 명하신 것을 뭐하라고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다른 걸 자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를 했습니까? 그들은 가서 기사 표적을 많이 행하고 성령 받지 못하면 가서 안수 성령을 모셨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보면 다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주께서 누구에게 명하셨다고요?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을 교회는 항상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 구주께서 사도에게 한 말을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들이 무슨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래서 신약은 다 사도들의 이 말씀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사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현대교회가 어떤 결과를 임하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죠? 우리 구주께서 명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할 때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여러분 속에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이 무엇이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진리가 왔기 때문에 진리를 하면 모든 것이 보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약을 보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영이라는 거죠. 영은 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영으로 들어와야 돼. 영으로 들어오면 어떤 결과가 임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말씀의 검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가져라. 그래서 이 말씀을 영으로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나중에 보면 나도 모르게 권세의 말씀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영과 혼을 찌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을 보고서 큰 소리로 열 번을 하는 거예요. 열 번을. 그 다음에 딱 안 보고 똑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집어넣지 말고. 그걸 막 계속 설교를 하다 보면 갑자기 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전부 영으로 들어오면 전부 다 권세의 말씀이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쓰고 그런 좋은데 우리가 입으로 크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함이라. 그럼 이게 영으로 안 들어오니까 이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항상 새롭기 때문에 똑같은 걸 해도 항상 새롭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16장 15절 24절 지금 26년 동안 하는데 항상 새로워요. 지루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혼으로 들어가면 그거 별로네. 들어봐도 별로네. 그게 힘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를 증인이 되리라. 이거를 몇 번씩 하고 계속 설교를 하다 보면 갑자기 영으로 들으면서 거기서 수 없는 말씀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셨죠?
captured my heart. With you I will go, you are my love.